안녕하세요. 커피가이터 PD입니다. 날씨가 너무 추워요. 그리고 또 이 밖에 요새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죠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서울 속에 있는 식물원들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. 먼저 가장 유명한 서울에서 식물원은 바로 서울식물원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저는 식물원에 와 있습니다. 가보시죠. 여기 들어가실 때 무조건 이 외투를 어떻게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.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덥거든요. 그래서 손에 들고 다니시던지 아니면 곳곳에 보면 물품 보관함이 있더라고요. 이 물품 보관함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요? 먼저 서울식물원의 온실로 들어갔습니다. 역시 서울 가장 큰 식물원답게 정말 엄청났습니다. 먼저 열대관으로 향했습니다. 여긴 벌써 봄이네요. 안에가 정말 따뜻했기 때문에 이 식물들을 보고 즐기는 게 더 기분이 좋았어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대관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. 이 다음에 가는 관은 생각보다 사진 찍을 공간이 없어서 여기서 꼭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많이 많이 찍고 넘어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.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위에서 가끔 물이 떨어지거든요. 이게 어쩔 수 없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들이니까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. 그 다음에는 지중해관으로 넘어왔습니다. 이곳에는 지중해 식물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대관보다는 지중해관이 더 예쁘진 않았어요. 물론 여기도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약간 신기한 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2층으로 올라가는 스카이워크로 이어집니다. 위에서 서울식물원을 또 보니까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. 이 푸릇푸릇한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미세먼지를 아주 싹 날릴 수 있었습니다. 아, 그리고 19일부터 서울식물원이 야간 개장을 하거든요. 저는 운이 좋게도 예약을 해서 지금 야간 개장 때도 한번 올 생각이에요. 근데 이게 취소표가 간간이 풀리거든요. 그래서 그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취소표 나오는 거 보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. 야간 개장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또 스케치를 해올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. 두 번째 식물원은 바로 이 나비정원인데요. 여긴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. 하지만 여기 오면 진짜 나비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. 따라오시죠. 나비정원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들어가면 나비들이 가득한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여기 안에 보면 지금 나비들이 엄청 날아다니거든요. 진짜 바로 앞에서 나비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게 진짜 여기의 메리트입니다.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들을 눈앞에서 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. 엄청 날아다녀요. 뒤에 보세요. 와, 대박이죠. 여기 지금 아이들 오는 소리 들리죠? 여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제가 갔을 때 마침 아이들이 와 있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구경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는 나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곤충들이 2층에 있거든요. 2층까지 보면은 아주 아이들이 진짜 엄청 좋아할 겁니다. 마지막은 바로 서울숲에 있는 이 곤충 식물원입니다. 여기는 곤충이나 물고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서울 속에 있는 식물원 추천하는 곳입니다. 서울숲에도 이렇게 식물원이 있는데요. 여기도 역시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.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작은 서울식물원이에요. 서울식물원보다 확실히 다른 게 곤충이랑 거북이, 개구리, 저기 가면 이제 물고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서울식물원과는 다른 점이고
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도 좋은 것 같아요.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동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저 진짜 거북이가 저렇게 걷는 거 처음 봤고요.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식물보다 이 동물들을 보는 게 더 즐거웠어요. 아, 물론 식물들도 예쁘게 잘 전시가 되어 있어서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여기 서울숲에 식물원이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. 하지만 서울숲에도 식물원이 있습니다. 그때 꼭 한번 와보세요. 어떠세요? 사실 겨울에 추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요즘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두렵기도 한데 이렇게 서울에 있는 식물원들을 가보면서 안에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신기한 식물들도 보면 더 좋은 겨울 여행이 되지 않을까. 이제 집에서 나와서 서울에 있는 식물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